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기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영상 들어보시고 좋으셨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상식, 시사의 내용이 재생 목록에 보면 많이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시고 아, 이 사람하고 같이 영상을 한번 볼 수 있겠구나 싶으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해놓으시면 어떨까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사는 얘기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사실 이민, 특히 미국으로 이민을 가장 많이들 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민에 대해서 긍정, 또 미국에 살만한 가치, 뭐 이런 영상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이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나 또 경험 그리고 미국에 산 시간에 대해서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도 다르겠죠. 더욱이 이제 뭐 저도 30년 가까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 지방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의 의견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분들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유학을 가고 싶다. 이민을 가볼까? 한 번쯤은 랭귀지를 밟아볼까 하는 외국에 사는 상상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1970년대, 60년대 이민 1세대라고 하고 있는 그 시대 때의 해외에 이민을 가고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가고 이러한 사람들이 시대가 지났고 그게 벌써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과 현재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세대들은 정말 큰 차이가 있죠. 그 큰 차이의 기본은 대한민국의 베이스먼트가 될 겁니다. 즉, 한국이 살기가 그때 좋았느냐, 힘들었느냐, 지금은 살기가 좋으냐, 나쁘냐, 과연 나쁘다면 내 개인적인 생각에 무엇이 나쁘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가족관계, 친구관계, 또 사회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타국 생활, 즉 한국이 아닌 생활은 자유로울 것만 같고 생계 유지에 대한 부담도 한국보다는 덜 할 것 같고 조금 더 지면과 거리를 둔 채 가볍게 날아가듯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의 오래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 이민자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민을 살고 계시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과연 그러신가요? 해외에 이민 살고 미국에 이민을 사시는 입장에서 날아갈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 뭐 한국보다는 사는 데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적게 생각을 가지면서 사시나요? 아마 답은 yes or no로 나오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은 현재 살고 계신 지역에서의 이민자의 삶의 지역 설정의 동기, 즉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시카고, 플로리다 지역 설정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가족관계 그리고 공부, 즉 가족관계라는 건 내 형, 내 누나, 우리 어머니,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나도 미국 가서 살겠다. 공부. 처음에 유학으로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 시간이 가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 그냥 드라마나 영화 보듯이 멋있어서 사신 분 계신가요? 미국 생활이 멋진 미국 자동차, 큰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잔디가 앞에 쫙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굿모닝 인사하고 또 베이글 하나와 커피 한 잔을 들고서 신문, 뉴욕타임즈라든지 신문 하나를 딱 들고 가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멋있어서 이민을 시작하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얼떨결에 정착을 하셨나요? 네,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외국에서 산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또 어떠셨나요? 자, 내가 미국에 살고 있어. 그래, 너 이민 갔다며? 응, 나 이민 갔어. 뉴욕에서 살고 있어. 그래,
너 뉴욕에 살고 있으니까 어떠니? 좋니? 아, 나도 요즘에 한국에서 살기 싫은데 넌 참 그때 결정 잘한 거야. 야, 요즘에 정치 봐라. 뭐 볼 거 있니? 아유, 머리 아파 죽겠어. 후진국이야, 후진국. 그러면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너 외국 갔을 때 잘한 것 같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지 아냐? 돈 많으면 한국에 살기가 더 좋아. 굳이 뭐하러 미국을 여행을 가고 이민을 가고 호주를 여행을 가고 이민을 가고 캐나다를 가니? 야, 요즘에 한국에 있어봐라. 돈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해. 아이, 촌놈. 이러한 반응을 보이나요? 처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자리를 잡을 때 세틀이라고 하죠. 이 세들을 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영어? 아니면 사시는 데 있어서의 정착의 그 집 사람마다의 차별성? 이런 것들이 어려우신가요? 현재 생활비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큼 벌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가 여유롭게 문화적으로 또 여유로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목표를 가졌던 만큼 여러분들은 뜻을 이루셨나요? 그렇다면 이민을 또 많이 오랜 동안 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죠. 한 10년 이상, 20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 한국과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 가장 큰 차이를 크게 느끼시나요? 여유로움, 집에 집 방이 뭐 한 5개, 화장실 3개, 집 앞에 나가면 내 주차장에 차는 4대 세울 수 있고, 잔디가 쫙 있고, 마켓을 가려고 하면 한 10분만 가면 뭐든지 살 수 있는 마켓이 있고, 기후, 사계절 다 느낄 수 있고, 1년 내내 따뜻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차이를 느끼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이민을 오기 전에 그 순간 갈등을 했었던 그 당시 얼떨결에 정착을 하게 된 초창기 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민을 다시 그대로 결정을 하시게 될까요? 여러분들마다 또 답이 틀리시겠죠. 자, 이민을 권하는 이유, 장점을 하나 잠깐만 제가 제목만 한번 들춰보죠. 이민을 권하는 이유들은 사람들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기회, American Dream, 그리고 멋진 나라에서 돈을 마음껏 벌면서 내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경제적인 기회가 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시스템. 야, 공부하려고 그러면 좀 더 순수한 학문을 공부하려면 미국을 가야지. 그리고 야, 학력고사, 그리고 수능. 이런 거, 내신, 이런 거 신경 쓰면서 한국에서 치열하게 뭘 살라 그래. 미국에 가서 넓은 세상에서 좀 더 좋은 교육 시스템을 받지. 문화의 다양성. 야, 미국 가봐라. 전 세계 인종은 다 모였는데 거기 가봐. 음식은 다 경험할 수 있어. 미국의 음식, 유럽의 음식, 남미의 음식, 흑인들의 음식, 일본의 음식 다 경험할 수 있어. 문화? 야, 박물관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워싱턴과 뉴욕만 가도 말이야, 볼거리가 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유와 민주주의. 미국에서는 말이야, 갑론 을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곳이야. 대학에서도 말이야, 토론 문화가 아주 만연하고 아주 그 부분이 얼마나 나한테 맞는지 몰라. 한국 봐라, 지금. 싸우는 꼴 좀 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과학과 기술 혁신. 미국에서의 과학과 기술 혁신 분야는 사실 크게 많이 느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 땅이 크니까. 세세하게 본다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부분, 또 어느 건물을 갔을 때 거벌먼트에서 아기자기하게 이용하는 어떤 IT 분야. 사실 한국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많겠지만 미국도 첨단 과학을 앞세우고 있는 나라는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법적인 체계와 안전. 자, 미국은 위험한 동네만 안 가면 위험할 거 하나도 없어. 얼마나 안전한 도시인지 아니? 경찰차 수시로 돌아다니고 경찰의 법권 행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생활 환경. 미국은 자연과 도시 생활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국의 다양한 지리학적 특성. 야, 캠핑카 끌고 가봐. 아무데나 가봐. 사방이 캠핑장이야. 야, 자연이 때묻지 않은 번데기 장사.
또 붕어빵 장사, 솜사탕 장사 볼 수 없어. 국립공원에 그게 웬 말이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곰도 나와. 뭐 이런 얘기. 자, 여기까지가 미국 이민을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얘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가 짚어볼 미국 이민을 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내용을 함께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을 권하지 않는 이유도 다양하겠죠.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 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들이 미국 이민을 권하지 않는 이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문화적인 불일치. 미국의 문화나 사회의 체제가 개인의 가치관이나 또 선호하는 생활 방식과 맞지 않을 수 있죠. 제일 큰 게 뭐죠? 언어입니다. 아무리 언어에 있어서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 다운타운이나 뉴욕의 토호 거리를 걸으면서 어느 연극 공연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앉아서 소극장에서 연극하는 내용 또 TV에서 코미디언들, 개그맨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내용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때의 생각하는 아, 나는 왜 극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영화를 보다가 막 박수를 치고 깔깔대고 있는데 나는 저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음식. 자, 미국의 음식들 대부분이 올리하고 짭니다. 햄버거. 햄버거집 어딜 가도 짜죠. 양이 많아서 처음엔 놀라고 그 고기 패티의 양이 커서 놀랍니다. 하지만 감자튀김. 또 햄버거, 그 외에 미국 음식 몇 가지 되지 않는 음식들만 먹으면 가면 짭니다. 하물며 스테이크도 짜죠. 처음에 음식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현실 적응이라는 게 있어서 그 또한 그게 맞게 되죠.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제가 음식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언어와 문화와 음식 등에서 그 차이로 인해서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민 절차와 비용. 자, 가장 큰 문제죠. 스테이터스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신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경기가 좋을 때는 유학생 비자로 와서 취업비자 H1B 따기가 쉬웠고 그 다음에 영주권, 취업 이민 영주권이 금방 나왔습니다. 스폰서십이라는 스폰서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비단 한국 회사뿐이 아니라 모든 미국 회사들도 취업비자나 영주권에 대한 스폰서를 해주려고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공부를 마치면서 OPT 기간을 끝내고 나서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들어가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스폰서십을 받아야 되는데 어렵죠. 그것만 어려운가요? 비용,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민국에 들어가는 수수료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거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까지 나와야 되는 시간이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살면서 잘난 맛에 살아왔고 내가 공부한 게 어디고 내가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나는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신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나한테는 자꾸 거절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영주권 하나 따기가 힘들어?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민자의 나라인데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으로의 이민 절차는 복잡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거주 권한 획득 등의 절차는 번거로울 뿐만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뜻밖의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이 된 순간 이민자들에 대한 제안이 상당히 크게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출마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하루 동안에 악인이 되겠다. 왜? 가장 먼저 이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을 얘기합니다. 이 나라는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 이런 부분들, 이 정치적인 불안정성, 또
지역에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지역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세금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분명히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에 어느 타운을 가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멋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길 하나만 지나면 아주 불안한 위험한 지역이 됩니다. 왜?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충돌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성이나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민자들에게는 때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러죠. 내가 더러워서 시민권 따고 만다. 미국의 시민권 따야 대우받는다. 미국의 시민권 따야 내가 배심원이라도 나가서 내가 배운 영어를 가지고 권리라도 행사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다음입니다. 건강보험과 복지제도의 부분.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또 메디케어 있습니다. 한국도 극빈자,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 분명히 다른 것은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프로세싱의 타임입니다. 미국에서 내시경 한번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MRI나 CT 촬영 한번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살면서 의사로부터 처방전 하나를 받기 위해서 그 걸리는 시간, 진행, 캐나다, 영국, 미국, 한국보다 빠른가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이해하지만 빠르지 않습니다. 한국,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저쪽에 가서 헬리코박테리아 검사하고 오세요. 저쪽에 가서 피 검사하고 오세요. 저기 가서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한 15분 만에 찍고 나면 30분 안에 다시 의사하고 상담을 하면서 결과를 가르쳐줍니다. 미국은 그런 체계가 돼 있나요? 복지제도. 미국이 예전에는 대한민국처럼 못 사는 기간, 또 어려운 기간에 한국처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복지제도 미국처럼 철두철미하고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건강보험 및 사회복지제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Affordable Care Act라는 것을 만들어놔서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을까 싶었지만 또 한편에 다른 정당에서는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보험사들의 문제점 때문에 각 주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해결을 하고 받느냐 안 받느냐 머리가 아픕니다. 내가 뉴욕에 살고 있다가 LA 쪽에 가서 여행을 가서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의사를 방문했을 때 제 보험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한국은 제 보험 받습니까? 라고 질문 따위를 합니까? 안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내 보험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죠. 그런데 내가 보험금을 많이 내고 보험비를 엄청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보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제가 직접 알아보고서 내 보험 받는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요? 짜증이 그 순간서부터 나죠. 그런데 의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 보험은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약을 안 받습니다. 앞으로 두 달 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복지제도. 우리 한국분들 복지제도 얼마나 받으시고 계십니까? 저 역시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처음 시작했지만 미국의 복지제도를 잘 받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민을 살아온 민족들, 중국인, 유대인들.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이민 역사가 짧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내놓는 정부 복지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문외한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다음에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많은 내용들을 제가 올려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이 점들이 이민을 꺼리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소주값, 맥주값 5,000원 하는데 6,000원으로 올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출국 가격을 낮추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주값이 한번 올라간 게 내려가나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한국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제적인 불안정성은 미국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팁 그리고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에 대한 세금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일부 이민자들은 미국의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고려해서 이민을 꺼린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회사가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어야 직원을 하이어하면서 스폰서도 해줍니다. 그런데 직원을 많이 뽑을 수도 없고 직원한테 주는 주급과 전체적인 1년에 해결할 수 있는 업체들이 예전보다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어려우면 누가 어렵습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내가 어렵습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내 비즈니스가 어려우면 누가 어렵습니까? 내 가족이 어렵고 내가 어렵고 내 직원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안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언제 좋았느냐라고 물을 만큼 경제가 좋다. 지금의 자금 사정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50년 전, 40년 전 때는 내가 요 옆에 가마니에 포대기에 현금 주워 담기도 바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지금은 그러한 분위기를 전혀 볼 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어디 캐셔대에서 옆에다가 자금을 갖다 이렇게 모아두는 돈 세기도 어려울 만큼 집에 가서는 힘들어서 자기 바쁜 그런 기회나 그런 분위기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한인분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 시에는 일자리의 잡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국에 대한 애착입니다. 자국에 대한 애착이나 가족,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미국으로 이민을 꺼리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특히 남성분들이 그렇죠. 예, 술 한잔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나가서 친구들과 노래방이라도 가서 신나게 노래라도 부르고 밤에 2차, 3차 술이라도 먹으면서 스트레스 없애고 여성분들은 친정에 가가지고 시댁 험담도 좀 하고 시부모 험담도 하는 그러한 친구와 가족 간의 유착관계, 유대관계가 없다. 특히 한국에서 직장 생활 좀 하시다가 30대 이후에 이민을 오시고 30대 중반, 40대에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세대도 이것도 변하죠. 우리 자손들은 이런 생각을 이해를 못하죠. Why? So what?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하고는 틀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민 정착 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 성격에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이 어려워서 언어와 문화, 사회적인 체제의 차이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상하고 겪고 있으면서 나는 이민 힘들어서 못하겠다. 도대체 한국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미국 이민 괜히 왔다. 돈 다 쓰고 전 재산 날리고 빈털터리로 한국 돌아간다. 역이민 생각한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역이민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성공을 해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버시고 마지막에 정착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역이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미국이나 외국에서 살면서 정착의 어려움이나 실패로 인해서 부정이 더 많으면서 역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의 분위기에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남의 얘기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민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신감이 중요할 것이고요. 또 백그라운드도 중요하실 거고요. 그만큼 준비 기간도 중요하실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의 내 자리가 항상 불만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거 마음먹기 달렸다고 합니다. 불만에 대한 부분을 긍정의 부분으로 내가 더 커버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든 불만과 긍정에 대한 부정, 긍정은 다 갖고 살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무슨 그런 복잡한 내용까지 생각하고 사느냐, 열심히 살면서 돈 열심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삶의 질, 두 번째로는 가족관계에서의 우리 가족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내용 짚어보면서 우리가 미국에 사는 이유, 해외 이민을 살고 있는 이유, 다시 한번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러한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위치,
Who am I가 되겠죠. 현재 위치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고요. 오늘 처음 방문하셔서 저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민을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점이다라는 부분이 참고가 되셔서 이민을 어디로 가시던 미국 이민을 결정을 하시던 또 미국 이민이라는 게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스테이트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니까 여러분들의 이민의 준비가 성공하시기도 응원드립니다. 왜? 저도 30년 살고 있는 이민자로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정적인 얘기로만 드린 게 아니니까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영상 재생 목록에서 정보에 관한 내용 또 제 뉴욕키다리쌤의 터크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듯 싶습니다. 본격적인 구독자가 되신다 그러면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글로벌 핫 이슈도 이민생활이나 세상살이에 꼭 필요하신 내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멋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